일본 최남단에 위치한 섬 오키나와. 세계 최대의 해조류 소비국인 이곳에서도 독특한 맛과 식감으로 귀한 대접을 받는 해조류가 있습니다. 海ぶどうはやっぱりねプチプチした感覚があって食べてても食感が面白くて美味しいです。 가는 줄기에 수수알 크기의 투명한 녹색 알갱이가 마치 포도송이처럼 매달려 있어 바다 포도라고 불리는 우미부도인데요. 오키나와에 가면 한 번쯤 먹어봐야 하는 음식, 우미부도 덮밥이랍니다. 밥 위에 우미부도를 생으로 올리고 참마와 성게알 그리고 연어알을 함께 올리는데요. 단맛과 짭조름한 바다 맛이 특징인 우미부도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로 유명하답니다. 火はまず火は通せないし、まあ先ほども食べていただいた分かるように、鮮度がどうしても落ちちゃうものですから、そのあれを鮮度残すためのいろいろ食べ方ということで。 요리사 시라이 씨가 직접 개발했다는 우미부도 덮밥은 계절에 따라 다양한 생선과 새우, 게살을 함께 올리기도 합니다. 바다를 한 그릇에 담은 우미부도 덮밥. 별다른 양념 없이 생선회와 우미부도를 함께 먹으면 재료 본연의 맛이 어우러지면서 깊은 맛을 낸답니다. 관광 성수기에는 우미부도를 먹어보기 위해 하루에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을 정도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답니다. 它为什么叫海葡萄？是因为看起来有点像葡萄的样子，吃起来有点脆脆的感觉，这样子，它的色泽都很新鲜。 우미부도가 오키나와의 특산품이 된 건 지난 1994년 인공 양식에 성공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25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 내 일부 지역에서도 양식이 가능해졌지만 오키나와산 우미부도가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